방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의 7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됩니다. 전남도는 오늘부터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 기준을 4제곱미터당 1명에서 6제곱미터당 1명까지로 완화하고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하는 등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전국 최저 수준의 확진자 비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시범 적용 이후 개편안 연장이나 완화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순천의 산지에 있는 정유재란 전적지를 역사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외장 동상을 취소하고 민초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동상을 세운 평화광장을 시작으로 35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유재란의 마지막 격전지로 역사적 유적이 남아있는 순천. 이곳에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이 조성됐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모자상과 조선민초들의 희생을 기리는 군상이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외장동상이 취소되면서 새로운 역사적 공간이 된 겁니다. 순천시는 평화광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순천외성과 검단산성 일대 8만여 제곱미터에 정유재란 역사공원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역사관과 유적지 둘레길을 만들고 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도 추진합니다. 정유재란 역사 재조명과 그 가치를 문화자원화하여 현 세대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기억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진왜란 연장선에서 재침입으로 기록된 정유재란은 호남민초들의 호국정신이기 든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년의 외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서막에 엉성한 서막에 불과했고 진짜 전쟁은 여기서 우리 호남인들이 겪은 것인데. 정유재란 역사공원 사업 규모는 350억 원. 이 가운데 160억 원은 국비로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국비 확보가 앞으로 관련 사업에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 상황. 지역에 산재 있는 정유재란 전적지가 역사를 기억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도내 농어촌 빈집들이 쉼터 등 마을 공동시설로 전환됩니다. 전라남도는 1년 이상 거주자가 없는 농어촌 읍면지역 빈집 1,500여 동을 대상으로 마을 특성에 따라 쉼터와 운동시설 등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51만 7,815동이며 전남은 12만여 동에 달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여파로 5.18 기념행사가 대폭 축소되지만 전야제는 공연 형식으로 열립니다. 5.18 41주기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5.18 민주광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 형식으로 전야제가 열리지만 참석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행사와 5.18 정신 계승을 위한 국민대회 등이 계획돼 있지만 규모는 축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온라인 교통안전 서약운동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심지역 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급정차,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등 10개 항목 가운데 5개 이상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온라인 교통문화 홍보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81명으로 이 가운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안군은 사계절 꽃 피는 섬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해봤더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퍼플섬을 비롯한 새로운 관광지에 방문객들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젊은 층의 방문은 기대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보라색으로 온통 단장한 신안군 반월도와 박쥐도입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도 섬에 옹기종기 자리 잡은 집 지붕도 모두 보라색으로 단장했습니다. 미국 CNN과 폭스뉴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에서 퍼플 섬으로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색깔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으로 반월 박쥐도의 지난해 관광객은
4만 4천여 명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19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의 방문도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퍼플섬뿐만 아니라 순례자의 길 기점 소확도와 맨드라미 병풍도, 팽나무와 수국, 도초도도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이 신흥 관광지가 20대나 30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관광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수도권에 있는 거대 시장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통신사인 KT와 거래더 빅데이터 융합 연구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안군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방문객은 코로나 여파에 전년보다 9.6% 감소한 498만여 명에 그쳤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문객들의 거주지도 수도권보다는 전라남도 거주자들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예,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리용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의 관광 소비 매출은 이 같은 한계 속에서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20, 30대와 수도권 관광 마케팅 전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지만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도내 위기 가구에게 1회 50만 원, 소규모 농어 임업인에게 2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소득과 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6월 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2주 동안 민관합동특별지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최근 수입량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입니다.